제가 생각하는 저희 앨리스의 다음 스텝은 일상에서 벗어난 잠깐의 일탈을 즐기실 때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첫 번째고요. 지속 가능한 파인 드링킹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아시아 50 베스트에 선정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에는 수만, 수십 여 곳의 바가 있습니다. 가끔 여행 또는 출장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운 바를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해마다 아시아의 최고의 바를 선정하는 아시아 50 베스트 바를 소개합니다. 칵테일의 영감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받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집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딱 봤을 때 재밌고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칵테일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인앤코를 운영하고 있는 바텐더 홍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인앤코를 운영하고 있는 박범석 바텐더입니다. 파인앤코는 이제 2020년도에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오픈한 바고요. 저희는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추구하는 신생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인앤코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스러운 골목길 같은 계단을 따라 나와서 이제 벨을 누르면은 새로운 공간이 모던한 집 같은 그런 바입니다. 아 별론가요? 아 네. 처음 다시요? 저는 이제 바텐더라는 직업이 많은 선배 바텐더 분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정말 다양한 부분을 할 수가 있구나, 영역에 제한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좀 많이 도전하고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F&B를 모두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파인앤코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이제 진심으로 생각을 다가가려고 하는데 모든 칵테일 그리고 모든 이야기 모든 음식에 그런 지속 가능성한 노력을 넣으려고 해요.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저희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영감이 손님에게 진심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안 돼요. 괜히 또 공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저희 F&B 업계에서 백종원 씨를 아주 존경하는데 백종원 씨를 아주 뛰어넘는 그런 바텐더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호텔을 하는 게 제일 가장 큰 꿈입니다. 저희가 바텐더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은 호텔이 아마 가장 큰 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복궁 인근에서 바 참과 바 뽐을 운영하고 있는 바텐더 임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품격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뭐 바탑, 그리고 뭐 백장, 그리고 밀고 들어온 문 전부 다 참나무로 만들어서 참이라고 지었습니다. 분홍색 코스모스 네, 최근에 그 발표가 있었잖아요. 아시아 베스트 바 어워드. 여기에 참이 이번에 2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해요. 아시아 50 베스트 바에 선정된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은 엄청난 바를 운영하고 음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엄청 큰 영광이고, 동시에 또 엄청 책임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게 되죠.
좀 더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뭐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글쎄요. 뭐 빠라는 걸 또 시간이 또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를 거쳐갔던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알려지고 또 와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서 그 오퍼레이션 시간, 그 밤의 시간을 좀 다 채워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 뽕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한국의 술들 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좀 더 알리고 싶었다? 그 정도가 좀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와 내일 다를 것 없던 내 삶에 한 줄기 한국 술은 저기 또 한국 어딘가 지역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 고향과 그런 지역적인 특색들을 그 술과 같이 결부를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도 만들면서 즐거웠고 소비자분들도 그거를 되게 공감하면서 또 마셔주잖아요. 나 어릴 때 나도 이거 먹었던 건데 나 어릴 때 이거 마셨던 건데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칵테일을 좀 같이 이미지화 되는 걸 만드는 게 되게 즐거웠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와 내가 이렇게 막 성실하게 나이스하게 움직여야지 뭐 많은 것들을 막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막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번아웃이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텐더들은 막 물론 멋있는 것과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방 안에서 수동적으로 손님들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이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저 스스로 이거를 좀 더 잘 즐겨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은 여기 와서 그냥 물건 받아서 뭔가 내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한번 가서 보고 어떤 걸 쓰고 싶은지 내가 쓰고 싶은 것도 진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제가 즐겁고 제가 매너리즘에 안 빠지려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엄청 막 멋있는 말을 막 많이 하고 뭐 그러면 좋은데 저도 사람이라 가지고 막 일할 때 엄청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제 식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좋은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함. 그러니까 딱 오퍼레이션 때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피로도가 꽤 있어요.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MBTI도 완전 I라고 집에 가서 한마디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집에 가면 입 안 열어요? 아무것도 안 열어요. 네. 뭐 집에 아무도 없기도 하거니와. 입구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여기 왜 왔는지 오늘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슬픈 일이 있는지 기쁜 일이 있는지를 알아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알만큼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대박난 칵테일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토끼잔에 나오는 칵테일 같은 경우에도 안에 들어간 재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한 칵테일들이 아직도 인기가 이제 많긴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앨리스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임채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 앨리스의 다음 스텝은 일단 현재 이제 고객님들이 오시는데 저희 앨리스의 컨셉대로 일상에서 벗어난 잠깐의 일탈을 즐기실 때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앨리스에서 헤드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는 시니어 친구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나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이제 뭔가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 앨리스의 다음 스텝. 안녕하세요. 저 앨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텐더 박용우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국 바텐더라면 아마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고 계시는 바텐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외국 술들이 이렇게 바백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술이 외국에 있는 바의 바백에 있는 모습을 사실 상상해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국 술로 한국의 문화, 한국의 거리, 길거리 음식 문화를 간접 경험 시켜줄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떡볶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이 있다면 이 음식의 와우를 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 분식집 컨셉으로 정말 했던 것 같아요. 주씨, 네.
경주 씨의 목표는 어떤 거예요? 제 목표는 저희 뒤에 보면은 이제 바 뒤에 저희 나유리 첫째 딸 사진을 걸어놨는데 그 저희 딸들이 저를 보고 형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다시 해도 돼요? 앞으로의 목표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한 50년? 아니 50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2, 30년이 흐른 뒤에 저 말고 이제 제 딸들이 제 이 바 뒤에서 칵테일을 만들고 있는 모습,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사실은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대가 운영을 하는 레스토랑이나 식당은 있는데 3대가 가는 그런 바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왜 그럴까? 근데 부모들의 삶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빠가 일을 하면 행복해하는 모습을 항상 보면서 저 일을 하면 행복하구나. 집에서 요가. 요가를 혼자 하죠. 네. 홈트 보면서. 대단하네. 되게 유명해요 여기서. 누가요? 나마스테리라고. 아, 나마스테리? 아시아 베스트 그때 가서 방콕에서. 뭐 했는데? 테리한테 인상 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요? Say hello. 안녕하세요. Hello, hello everybody. I'm Keith Motsi. I'm the head bartender here at the Four Seasons Seoul, mainly in Charles H. Look after the beverage programs here in the hotel. 일단 먼저 아시아 베스트 50 랭크 7위와 그다음 바텐더도 바텐더를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No. Thank you very much. We appreciate, you know, we appreciate all the support from our Korean colleagues. You know, we wouldn't be there without you guys voting for us. And I wouldn't be here without a great team and great support. And without, you know, for me, that's what's important. You know, we're going up together. I think everyone rose and fighting. 그때 시상식에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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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말 많은 바텐더들이 키스를 외쳤어요. 그때 바텐더도 바텐더 상을 받았는데 그때 기분 어땠어요? 저도 키스를 외쳤어요. 키스 키스. 그때 기분 어땠어요? It's great, especially you know, it's like I think the Koreans shouting the loudest for me was one of the most humbling moments, you know, because you know I'm a guest here in Korea, and to be accepted by the community for me means a lot, you know, and I'm very thankful for that.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화, 언어, 음식 적응하는데 되게 어려웠을 텐데 어땠어요? The food, apart from some of the spicy, some of it maybe sometimes too spicy, and the moving octopus, oh mamma mia. But everything else, you know, amazing. You know, Korea is a very welcoming, for me anyway, it's like I'm an optimist. It's very easy to live, you know, people are great, etiquette, you know, everybody's respectful. And, you know, the clients and the guests we get, you know, all great people, you know, one in every 100 people is maybe not great, but for me, those are great odds. That means 99 out of 100 are great people. 자, 찰스 H를 오면 꼭 마셔야 되는 그런 칵테일이 있을까요? You know, it's like we have always like you know, it's almost like simple against if you think about it, you know, is everything is very elegant, just enough, not too much. You know, it's like a combination of flavor when you're putting everything together is just a little bit here, a little bit. So it's all about balance. Boracay old fashioned. 네. A lot of the Korean bar industry, you know, I think what's important, you know, is just being welcomed is for me is one of the things I'm grateful for. You know, it's a little thing, you know, we are far away from home, but you guys have made it feel like home.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어. Oh, mamma mia. Tasty. I like it. 오너 입장과 기술자의 장인정신 입장에서 고객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그런 바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게 르첸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첸버 바텐더 임재진입니다. 일단 2014년도에 엄도환 대표랑 같이 르첸버를 처음 오픈하고 지금은 이제 5개 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이자 바텐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엄도환 바텐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루첸버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지하의 밀실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LE가 이제 저 임재진 대표하고 저하고 앞에 이니셜이에요. 멋있는 바를 오픈했고, 컨셉은 지하의 밀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루첸버라는 그런 네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챔버 스토리라는 칵테일이 있는데요. 그 칵테일은 저희 주니어 바텐더들의 경쟁을 통해서 탄생한 칵테일입니다. 그 칵테일을 저하고 임재진 대표가 가다듬어서 메뉴화한 그런 칵테일인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르첸버에 오면은 꼭 마셔야 되는 그런 칵테일이기도 합니다. 르첸버 바에서 가장 강점은 저는 저희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르첸버를 거쳐간 그런 많은 직원들이 가정을 이룰 때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르첸버 업장을 포함해서 다른 업장도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요. 엄도한 대표와 같이 더 넓은 영역의 사업도 발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I can still bartend.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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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우스사이드 파를 운영하는 사장님 한 명, 바비 킴이고요. I'm also owner, bartender, chef at Southside Parlor, Philip. Southside originally started as three guys from Texas, and we had a food truck. So yeah, after we started doing the events with alcohol, there was a lot of interest, and we decided to get some money together and find a space, and that 9 years ago, opened Southside and brought Bobby on board about 6 years ago. So since then, yeah, we've just been here in Itaewon doing our thing. Chiquita Pepita started from an inspiration to play off a margarita. Really green, really fresh, and I decided I wanted to make a nice combination of the two. And then you got to try our tacos. We work with a lot of people. A lot of our employees in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from all different countries. So we meet a lot of people as customers from all over the world. So we really love being a melting pot in Korea. However, we are a bar in Korea, and we identify as, you know, a Korean, not citizen, but a Korean, what is the word I'm looking for? Resident. So we want to be a part of the Korean community as much as everyone else. Yeah, it's a full set, so there you are. That's kind of lucky.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있는데요.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어 사용하시는 거. 우리 팀고 한국말도 있고 영어말도 있고 러시아말도 있고 다 보편하지 마세요. 믹솔로지요? 믹솔로지는 다양한 시그니처 칵테일,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음악들, 그리고 뭐 편안한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믹솔로지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그 콘텐츠를 즐기는 고객들도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저희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바와 바텐더들의 콘텐츠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믹솔로지는 지금까지 쌓아둔 콘텐츠들의 완성을 위해서 마침표를 찍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잘 포장된 선물을 믹솔로지 손님들께 나눠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한국의 칵테일 그리고 바 문화가 아시아 PPT 베스트 바 이 캠페인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한국의 뭐 칵테일 문화나 바 문화가 뭐 대중성이 있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다 라고 하기에는 갈 길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뭐를요? 믹솔로지 화이팅을요? 믹솔로지 화이팅!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시아 베스트 50에 100위 안에 2년 연속으로 선정이 돼서 감사한 2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쯤 되니까 50위 안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코빠의 손소코입니다. 저희 소코빠는 가장 멋있었던 시절인 경성시대의 아주 안락한 응접실을 모티브로 한 공간입니다. 오센틱 컨셉에 걸맞는 밸런스에 집중한 클래식 칵테일과 경상의 재밌는 직업과 아주 아름다웠던 공간을 모티브로 한 시그니처 칵테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한번 활동해서 50위 안에 들어가서 좀 더 해외에 있는 저희 또 바 매니아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베스트 50위에 우리나라 바가 한 두 군데 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무려 한국의 바가 9군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배 바텐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0군데 이상은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항상 도움 주시고 고생 같이 해주시는 페리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한국의 여러 바 매니아 분들께서 도움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고 큰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파인 드링킹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아시아 50 베스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철학 중 하나인데요. 저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영감을 받고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생산자 외 직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속한 커뮤니티도 함께 성장을 하고요.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올바른 음주 문화와 좀 더 가치 있는 소비를 하실 수 있게끔 제안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파인 드링킹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원재료가 갖고 있는 그런 맛이나 향 같은 거를 저희가 다 고려해서 레시피를 짜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고요. 거기에 토닉워터 레시피를 짜는 거 아니면은 탄산 주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오래 걸려서 GNT가 제일 오래 걸립니다. 바텐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DJ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음악도 이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믹싱을 해서 이제 편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서 이제 하나의 칵테일을 만드는 게 바텐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뭐 가리는 수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어려운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오픈한 공간이어서 신선한 경험을 하시러 오시는 것도 있지만 약간 감시자의 역할로 저희가 정말 제로웨이스트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감시자의 역할로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품격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갑자기. 건전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건전하게요? 네. 아, 우리나라의 이런 뭔가 그 주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이러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채널과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싫은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